저기를 최선을 빠르게 아래쪽까지 내려주셔야 되니까 저기를 운영 빨리 하시 내리고 올릴 때 손으로 많이 잡고 있어 버리면 안 됩니다. 바닥 그거 한번 딱 수신 체크하면 내리면 안 됩니다. 바닥 찍으시면 안 돼요. 이제 그 정확한 수신 체크도 해놨으면 그 사이 세 바퀴 더 가보세요. 세 바퀴 더 가보세요. 그 가고 그 수신 몇 메다가 봐보세요. 그 수신 이상 내리지 마세요. 이제 바로 뒤에 사람 옮깁니다. 그 체크도 저 빠르게 저 서로 오신 분들 연습도 빨리 하셔요. 거기 나올 때 그 잃어버리면 거기 하나도 못 잡고 다 옮겨버립니다. 이따가 날씨도 부드러워요. 저희가 도와주고 싶고 도와드리지 그냥 막 하는 동 많이 해버리면 저희들은 뭐 의미도 없습니다. 그냥 고기 엉키든가 어쨌든가 본인들 열심해서 갈 수 있도록 냅둬버릴 겁니다. 열심히 해서 그 한마디도 잡을 수 있게끔 하시오. 그래야 저희들도 그 도와주고 친사들을 협조를 해드릴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삼치만 된다 잡고 갈치 34마리 잡고 부정이 좀 해서, 말수 좀, 찾아갈 수 있도록, 부정이 좀 버텨진 대로 해보고, 해보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, 고위와 서울도 쪽에도 지금 나온 데랑 한 시간을 더 나왔어요, 지금. 다른 배들보다. 우리 저, 선단 두 척보다 한 시간을 더 나왔습니다. 그 한 마리 더 잡아보려고 지금 나왔으니까 열심히 안 하면, 저 공이 나오다가 나오다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들어가 잘 겁니다. 네. 선장님이 곱해진도 해보시고, 아직까지는 좀 아래층을 조금 개방하십시오. 고등어가 좀 지나갈 때까지. 20m까지는 고등어가 좀 많이 센치네요.
하고 예쁘게 나오네요. 시야는 좋게 나오네요. 그 한 도박기식 또 가만 보시고 그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 한 도박기식에서 단차를 조금씩 끌어올리시. 바닥에서 오메가 뛰어난 상태에서 또 우측 올수록 또 도박기식 가면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겁니다. 1차 1피도 나오고 1차 저 도박기식만 가만해서 많이 감지 말고 도박기식만 그 단차를 또 조금씩 줄여주는 걸 또 건드려주고 잘 모르시겠어요. 방송을 제가 계속 해드릴 거니까 거기에 많이 맞춰보시고
마세요.
좋아하시는 조선인들이 내 라인 쪽에 저쪽 반대편 라인 쪽에 갈치 낚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집어를 해야 되는데 집어 어려워 지금. 고기가 좀 많이 나올 편인데 지금. 어쨌든 이지는 간간히 오고 있습니다. 계속 봐주세요. 구독 꾹 눌러주시고 나영구입니다. 수신들 정확하게 내리지 말고 거기에서 이해해 보십시오.